때 딱 떠올렸던 분이 이분일 것 같아.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였습니다. 연습 중이에요. 연습실이에요. 아유, 나. 여기요? 여기라고? 여기 연습실 같은데? 저기 선생님 계신다. 와, 대박. 연습 중이시네. 홍보해주세요. 건강하십시오. 사모님 계신다. 아니, 연습 중이 지금 들어가면 안 되지. 지금 들어가면 안 되지. 사모님께서 괜찮으시면 들어가서 들어가도 돼, 들어가서. 조용히 구석에 들어가. 구석에다. 이거요? 아니요, 저 책이요. 네? 방금 내가 모아준 거예요. 이게요? 예. 야, 이게 할머니 거라고요? 예. 이거 내가 준 건데요? 예? 아, 왜 갑자기 엄한 사람을 두드러 무셔? 아, 왜 갑자기 엄한 사람을 두드러 무셔? 예? 이거 할머니 거란 증거 있어요? 증거요? 여기다 도장 찍어놨어요? 아니, 뭐 여기다가 이름... 증거요? 여기다 도장 찍어놨어요? 아니, 뭐 여기다가 이름이라고 써놨냐고요, 책에다가. 할머니! 그 같은 일 하면서 그러는 거 아니죠. 젊은 사람이 바닥까지 내려와가지고 열심히 먹고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대견하다고 칭찬을 해줘. 어떻게 하면 사람을 도둑을 그래, 그래. 대견하다, 대견해. 그래, 그래. 대견하다, 대견해. 나한테 하는 소리예요? 그래. 칭찬해서 칭찬해줬다. 아유, 고맙습니다. 지켜봐요. 칭찬이시나? 그럼 용어 내. 아, 이 할아버지가 진짜. 젊은이 뭐 할 일이 없어서 노인들 일거리를 떼서? 닥쳐라, 못난 놈. 일하게 살려가 사는 하나의 생명력입니다. 아직도 욕심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가고자 하는 길에 성구자. 불평불만 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존경 안 하는 사람이 없을걸요, 대한민국에서 선생님은. 선생님이 나침판 같아서 아, 나도 저 길로 갈 수 있겠구나 이런 꿈을 꾸게 됐어요. 이 자식 이게 이런 걸 숨겨놓고 이거. 하여간에 다 한 동영상. 뭐, 뭐야 뭐.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재미나게 놀고 싶어요.